안녕하세요. 코카콜라의 이기는 플레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레슨은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 레슨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레슨도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레슨 라운드 플레이 무서움. 라운드 플레이가 왜 무서운가 하면 반박자 이상 빠르게 좌측 볼을 처리가 가능합니다. 라운드를 장착 못했다면 백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백으로 처리한다면 타이밍이 매우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위에서는 포핸드 스윙을 해야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오른쪽 푸시 후 좌측 라운드 처리입니다. 오른쪽 푸시를 최대한 빠르고 짧게 스윙을 해서 처리! 여기서 잠깐! 왜 짧아야 할까요? 스윙 커진다면 자세가 무너지게 되고 자세가 무너진다면 좌측 볼을 백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 라운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가 궁금하시죠? 1차 푸시 후 왼발을 디뎌 라운드를 하게 됩니다. 이때 허리를 이용하여 라운드를 하기 때문에 허리 지탱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시야를 지나갈 때 라운드를 타고 하시게 되는데 그리 하시면 아니 됩니다. 라운드 타구는 최대한 자신의 시야 안에서 타구 해주세요. 두 번째 레슨. 손모가지 날아가 분께 손목 사용 함부로 하지 마시오. 1차 오른쪽 푸시 후 제자리에서 지나가는 볼 처리 레슨입니다. 이번에도 푸시니까 스윙을 짧게 해야 하는 건 아실 거고 여러분들 놓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앞에서 강하고 확실하게 끝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있는 힘껏 손목을 사용해서 눌러버리시려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푸시 후 팔의 모양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팔의 사용은 없이 손목만을 사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내리 꽂으려는 욕심. 이렇게 타고 한다면 손목도 안 좋아지고 네트에 걸리게 됩니다. 잘못하면 상대방 코트로 라켓이 날아갈 수도 있죠. 푸시 후에는 손목만이 꺾인 상태가 아닌 팔꿈치, 전환, 손목까지 일자로 딱 유지가 돼야 합니다. 저 사진처럼요. 또한 오른발의 사용도 매우 중요한데요. 오른발의 사용은 콕 타구 시 첫 번째, 타이밍 조절. 두 번째, 콕의 임팩트. 세 번째로 콕의 컨트롤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 레슨의 주인공입니다. 손목도 풀어주시고 어깨도 한 번씩 돌려주시고 감 오시나요? 오른발은 그냥 뒤로 빼시고 상체와 스윙만 이용한 스매시를 해야 합니다. 그냥 계속 때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상체만 사용함으로 절대 스윙을 끊어치시면 안 돼요. 안 스매시 금지. 어깨 회전과 복근을 이용한 상체 힘, 콕 타구 시 손목 임팩트를 이용하여 스윙을 끊지 말고 끝까지 유지해주세요. 핵인싸이죠. 핵인싸. 관람객이 한 분씩 늘어납니다. 스윙이 자신의 귀 옆을 지날 때 순간적으로 강하게 스윙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신없이 치다가 줄이 터져버렸죠? 두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니 재미도 있고 훈련도 되는 레슨을 찾으신다면 추천합니다. 다음번에는 수박에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